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공원 어떤 공원인지 참 기대되고 흥분되고 두근두근합니다. 가는 김에 뭐 포시르기도 세계 2위 공원에 갑자기 세계이가 세계 뭐 콩나 카세 숫자라고 마이크 이제 푸악 하이란 감자 대한민국 2위 공원 보라매 공원 어? 자 여기가 이제 세계 최대의 그 암벽 등반 하는데 저기는 이제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체조 선수가 생기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역도 선수가 생기는 거고 내 자세 니 포인치 니 포인치 우주 2위 강아지 공원입니다. 그 셋은 어디 됐던데? 출발! 저기 뒤에서는 이제 그게 열리고 있지 월드컵이 어? 그러니까 세계 2위 공원 안에 있는 우주 2위 강아지 공원에서 지구 축구 1, 2위전을 보고 있는 거지. 뭐야 갑자기 개지랄이야. 엄청 넓죠 공원이. 역시 보라매 공원은 옛날에 공군사관학교였어. 공군사관학교 남산? 공군사관학교였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자 베네치아 분수 다음 분수 보시죠. 자 여기서 저 게이트볼도 하고 있지. 여기는 게이트볼 올림픽 결승 현장이고요. 저 봐 보는 사람 많잖아 관중들. 돗자리 못 듣겠다 욕 같다니까 나. 철인 나이. 일본의 오미야게니 오스스메데스. 저거 코. 그렇지. 약간 어떻고 아시쿠키야로. 비행기가 있어버린다니까. 야. 자 아레사나 근데 이거 아까 샘포 기믹스 하는 때도 너까지 힙 마네킹 안 돼? 이거? 마네킹? 메이사이 헛도 아 아니 닦아라 これ 아껫때때 난까 밀려요 밀려요 시켰단께도 보로보로 나리시기때 심했단짱 空いてた時見たらよかったのに。